안녕하세요, 메디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비데이입니다. 이번에 이 내용에 관련해서는 도대체 무슨 감염이 있는지, 특히 이제 남성과 여성 중에 누가 더 불리한 건지, 이 감염은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이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데이를 사용하게 되면 네. 이제 강한 수압으로 회음불안, 항문 주변을 씻어내게 되는데요. 이제 대변을 보고 난 상태에서 그 대변 자체를 씻어내는 과정 중에 대변에 있는 대장균 자체가 앞쪽 비뇨기 쪽으로 튀일 수도 있고 항문과 질은 바로 인접했기 때문에 네. 질 내 이제 정상 세균들이 살고 있는 세균총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세균들이 모여 있는 공간 자체를 과한 수압으로 씻어내다 보면 유익한 세균들을 없애버리고 직장과 항문 쪽에 있던 대장균들이 이제 그쪽으로 옮겨갈 수 있게 도울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질 내 정상 세균총들이 바뀌게 되고 이제 수압에 의한 피부 손상과도 연관이 있다고 연구가 활발하게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감염의 원인이 된다. 해당님 같은 경우에도 종종 이제 환자분들 보신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있다면서요? 보통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네. 그 남성분들에 비해서 요로 감염이 잦으시거든요. 왜 왜냐하면 그렇죠? 예, 네. 그 방광에서부터 길이가 되게 짧기 때문에 요로 네, 네. 짧기 때문에 네. 균이 그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여성분들 중에 특히 재발성으로 이렇게 요로 감염이나 방광염 이런 분들이 있으신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 경우에 이제 여쭤보는 것들이 뭐 소변을 자주 참는다든지 뭐 물을 또 적게 마신다든지 뒤에서 앞으로 항문에서 앞쪽으로 뭐 휴지를 닦는지 낫는지 그런 경우에도 균이 옮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부분인데요. 네네. 2018년도 일본에서 나왔던 논문에 의해서 살펴보니까 제가 하나 놀란 점이 있었는데 어떤 건가요? 여성 중에 한 30% 정도는 이제 대변을 이제 뒤에서 앞으로 닦으신다고 설문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비데 사용도 여쭤보신다고요? 맞습니다. 비데는 사실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죠. 치질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좌욕을 권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 치질의 단계가 좀 낮은 단계일 경우, 그러니까 무조건 수술을 필요로 하거나 이런 단계가 아니고 낮은 단계 치질일 경우에는 저희가 좌욕, 따뜻한 좌욕이나 이런 것들을 권할 때가 있는데 비데 같은 경우에 그 따뜻한 물을 분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항문 주위에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을 좀 깨끗하게 해주면 항문 질환이나 이런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걱정 없이 비데 사용하셔도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보는데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항문에 있는 균이나 이런 것들이 요로 쪽이나 이런 쪽으로 또 여성 부위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아까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될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상처가 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항문이나 이런 데나 성기 부분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일반적인 피부가 아니고 점막이라는 피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좀 약하죠. 굉장히 맞습니다. 약하게 되어 있고 그런 데가 상처가 났을 경우에는 그 점막을 통해서 균이나 이런 것들이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성분들이 여성분에 비해서 이제 안전하거나 이런 것은 맞지만 그런데 항문에다가 너무 강하게 물을 쏘셨을 경우에는 그런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변을 보고 나서 비데 사용할 때 뒤처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의 경우에 변을 보신 다음에 바로 비데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그 항문 주위에 있는 균들이나 뭐 변의 일부나 이런 것들이 바로 튀면서 주변으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휴지로 한번 먼저 닦으신 다음에 물로 세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서 뒤쪽으로 휴지로 닦아주시면 잘 닦으셨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비데지만 이 의료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설명도 들을지도 못하고 그냥 아름아름 사용하고 있었던 이제 비데였기 때문에 잘 사용하면 정말 건강에도 좋고 편안한 비데입니다. 여러분 비데 잘 사용하시고 올바른 비데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메디팀 찾아주세요.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